그 다음날 다시 또 수를 놓고 다시 또 풀어내고 그러다 결국 그것이 페넬로페의 방을 지켰던 어떤 하녀를 통해서 구혼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죠.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자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아름다운 이타케 왕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페넬로페가 제시한 자신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자격, 그것은 바로 12개의 도끼자루를 세워두고 왕궁 안에 도끼자루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도끼가 이게 도끼죠. 도끼자루입니다. 그러면 이 도끼와 이 도끼자루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그 나무 같은 걸 박아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도끼가 없다면 구멍 뚫린 자루만 있겠죠. 이걸 12개를 세워놓습니다. 12개의 도끼자루를 모두 세워놓고 오디세우스가 평소에 사용하던 활. 활을 평소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시위를 걸어놓지 않습니다. 시위를. 네. 그러니까 시위와 활 몸체는 따로 보관을 하는 거죠. 이 오디세우스의 활에 시위를 걸어서 줄을 걸어서 그 화살을 쏘아서 12개의 도끼자루를 모두 관통시킬 수 있는 사람과만 내가 혼인하겠다. 제안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난 무조건 이곳을 떠나서 그 사람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 시합을 지금 제안했던 이 시간에 이 모든 구원자들이 모여있는 연회장 같은 곳이겠죠. 연회장 문을 열고서 거지 하나가 들어옵니다. 거지 하나가. 이 거지가 누구냐면 거지로 변신한 오디세우스입니다. 대단히 독특합니다. 대단히 독특합니다. 그리스 신화 어디에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거지로 변장하거나 위장한 영웅은 오디세우스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의 가장 기본적인 상, 모델이 누구였습니까? 헤라클레스였죠. 헤라클레스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신의 살갗이 다 자기가 스스로 갈기갈기 찢어내져서. 그렇죠? 찢겨내서 더 이상 영웅적인 면모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죽음을 택했죠. 그것이 그리스 영웅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아무리 어떤 선한 목적이 있다고 해서 자신을 그렇게 신분을 낮추거나 자신을 변신시키나 이런 것은 어떤 그리스 영웅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디세우스에게만이 드러나죠. 이것이 바로 호메로스가 자신의 주인공을 다루는 대단히 독특한 방식이라고 오늘날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그것뿐만 아니라 호메로스는 그 오디세이아를 통해서 그 돼지를 치는 그 하인의 집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이 오겠습니까? 그 많은 구원자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구해내야 될지 그 생각에 잠을 못 자게 했죠. 그래서 타오르는 그 불 옆에서 담요 한 장을 뒤집어 쓰고 잠이 안 오니까 이렇게 뒤척거릴 거 아닙니까? 그것을 호메로스는 어떻게 묘사하냐면 마치 불에 익혀지고 있는 소세지처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메로스가 자신의 주인공을 다루어내는 독특한 방식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누구에게만? 처음이자 마지막 오디세우스에게만 주어집니다. 선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방식이죠. 자, 그렇게 해서 거지의 모습으로 변신한 오디세우스가 연회장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진 수모를 당합니다. 그 술잔을 그 잔에 담긴 술로 퍼부어지기도 하고 가진 수모를 당합니다. 그런데 모든 구원자들이 이제 줄을 서서 오디세우스의 활에 시위를 일단 걸어야 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구원자들 누구도 오디세우스가 평소 사용하던 활에 시위조차 걸지 못합니다. 시위조차. 그것을 이제 모든 구원자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 거지로 변신했던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활을 잡고 그것에다 시위를 걸고 12개의 도끼자루 사이로 화살을 관통을 시킵니다. 그건 무엇을 상징해 줍니까? 자신이 오디세우스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페넬로페를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변장했던 모습을 벗어내고
자신이 오디세우스임을 밝히고, 그런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 많은 구원자들, 자신의 아내를 농락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왕국을 약탈했다. 그 많은 구원자들을 누구와 함께? 아들 텔레마코스와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그 대지를 쳤던 하인, 그리고 자신에게 동조했던 이름 없는 하인 몇 명과 함께 100명이 넘는 그 모든 구원자들을 처단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아테나 여신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이후에 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아들은 찾았으니까 아내를 이제 다시 만나야 되겠죠. 예. 이제 페넬로페 왕비의 침실로 들어가지만 페넬로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편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자신의 남편을 모르냐? 20년 만에 왔나? 그렇죠? 그리고 그 험한 경험을 다 하고 남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페넬로페에게 항의를 하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에게 항의를 하자 아내는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 자신의 그 시녀를 시켜서 이 사람 자신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편히 잠잘 수 있도록 평소에 쓰던 20년 전에 썼던 그 침대를 밖으로 드러내서 밖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페넬로페가 이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남편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대단히 큰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첫 마디가 여인이여 자신의 아내를 부릅니다. 객관화시켜서 여인이여 누가 우리의 침대를 옮길 수 있단 말이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디세우스는 아름다운 여인 페넬로페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이후에 자신들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기리는 의미에서 자신의 왕국에 있던 가장 큰 올리브나무의 밑둥을 베어버립니다. 가장 굵은 올리브나무의 밑둥을 베고 아직 땅에 뿌리는 박혀있죠. 그 하나의 밑둥을 그 위가 잘려진 그 위쪽이 잘려진 그 올리브나무 기둥을 자신들 즉 자신과 페넬로페의 침대의 기둥으로 사용합니다. 누구도 옮길 수 없겠죠. 그리고 그 위에다 지붕을 얹어서 그곳을 침실로 만듭니다. 그 비밀은 누구만이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와 그리고 침실 하녀만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자신의 남편 오디세우스라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침대를 옮겨주라고 하자 이제 대단히 큰 화를 내면서 누가 우리의 침대를 옮길 수 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누가 우리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런 이야기로 내가 진짜 오디세우스임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오디세우스는 그렇게도 그리던 아들 텔레마코스 그리고 왕비 페넬로페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